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힙킨스 총리는 어제 캔보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안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를 만나 경제와 기후변화, 생활비 문제 및 국가안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질랜드가 호주와 영국, 미국 간의 3자 안보협정인 오커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힙킨스 총리는 뉴질랜드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바뀌었다고 외교정책 조항이 바뀐 것은 아니며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임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미국 그리고 영국은 뉴질랜드의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지만 우리의 비핵화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바니스 호주총리는 오커스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와의 국방협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시민권 문제에 대한 회담도 열렸습니다. 호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뉴질랜드 사람들의 추방에 관한 규정 변경을 따릅니다. 4월 말까지 마무리되는 변화에 따라 호주 당국은 추방하기 전에 호주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히킨스는 이것은 복잡한 문제지만 지난 한해 동안 긍정적인 진전을 이룬 점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작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바니스는 법률에 대한 소급 변경을 배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후반에 뉴질랜드에서 만나 국가 간의 연례 지도자 회의의 일환으로 추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바니스 총리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여행 협정인 트랜스테즈먼 협정 50주년과 일치하는 히킨스의 뉴질랜드 총리로서의 첫 호주 방문이 두 나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총리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유대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5만 년 전에 마지막으로 지구를 통과한 해성을 이번 주 뉴질랜드 하늘에서 볼수 있습니다. 먼 오르트 구름에서 온이 해성은 현재 북방구에서 볼수 있지만 쌍안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주말 뉴질랜드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 톰 러브 박사는 모닝 리포트에서 태양에 의해 증발되는 탕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해성이 녹색이라며 그것은 태양계의 바깥쪽 가장자리인 아주 멀리 있는 오르트 구름에서 온 해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성은 지난 1월 중순 태양계를 통과하면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달보다 100배는 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렇게 밝지는 않았지만 쌍안경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러브 박사는 관찰자들에게는 작은 녹색 얼룩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머시길드의 대표는 호주 소유 할인 체인의 유입으로 지역 약국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가우딘 최고경영자는 장기적으로 있는 특히 주요 센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미스트웨어 하우스 및 카운트다운 슈퍼마켓 매장과 같은 할인 약국들은 일반적인 5달러 처방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우디는 그들은 정부의 5달러 처방전 비용을 흡수하고 있으며 사실상 시장 점유율을 매입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조작하고 있고 더 작고 독립적인 소유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을 몰아내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우디는 일반 약국이 이 비용을 흡수하려면 12만 달러의 타격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시 길드에 따르면 그렇게 할수 없어 지난 4년 동안 70개의 지역 약국이 문을 닫았으며 작년에만 3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리버헤드에 있는 오클랜드의 밀플랫 로드에서 떠내려간 다리는 공사 6일 만에 교체됐습니다. 지난 1월 27일, 오클랜드의 극심한 날씨와 홍수 동안 이 다리는 범람하는 랑기토프니 개울로 인해 떠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파괴되면서 약 200명의 주민들이 도시의 나머지 지역에서 단절돼 교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임시방편인 베일리 다리가 공사 6일만에 건설돼 어제 오후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278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80톤의 다리는 세계의 규간에 35명이 건설을 도우며 혹스베이에서 오클랜드로 운송됐습니다. 뉴질랜드 부근에서 열대성 사이클론 발달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솔로몬 제도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열대성 저기압이 점점 강해지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조건이 상당히 알맞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8일부터는 코럴 해에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발달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 사이클론의 강도가 9일부터 3급 이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뉴칼레도니아 남쪽을 지나 일요일인 오는 12일에는 북섬 뉴슬랜드 지역 그리고 매주 초에는 북섬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의 제시오에는 만일 예상되는 열대성 사이클론이 북섬 부근을 지나게 된다면 이미 엄청난 폭우 피해를 입은 오클랜드 등 북섬 지역에 또한 번의 커다란 기후 사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94원 7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2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6원 80전입니다.